맞아요. 아니 지난 또 14일, 15일에 또 개최한 서울 앵콜 콘서트에 네. 이번 앨범 전곡 무대를 최초 또 공개를 했는데 네. 현장 반응이 또 엄청나다고 들었어요. 아니 또 네. 박나래 씨가 또 현장에 가가지고 땀을 흠뻑 흘리며 아주 광란의 콘서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. 아니 또 어떤 음악들로 채워졌을지 너무 궁금하고 네. 세 번째 미니 앨범 플레저샵 어떤 네. 앨범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콘서트에서 어쨌거나 컴백보다 콘서트를 미리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전곡을 공개해서 좀 더 이제 아낀다는 마음보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키지 않은 게 굉장히 컸었고 나래 누나도 잘 즐겨주고 네. 울고 웃고 다 하다 갔어요. 맞아. 네. 아니 콘서트를 90년대 이후에 가는 스피드 012 이후에 처음 스피드 012 이후 네, 첫 공연이라고 그 콘서트 그래요. 이후에 처음이래요.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감격스러웠겠어요. 그 나래 누나 입에서 H.O.T 오빠들이 나왔어요.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네, 그냥 좋았냐 요즘 콘서트는 이렇다 그래 네, 얘기도 좀 해주고 네, 얼마나 문화 충격이었겠어요. 거기서 뭐 어쨌거나 박나래 씨도 잘 즐겨준 그 신곡도 다 공개한 공연도 있었고 이번 앨범은 하우스 장르를 거의 기반으로 한 앨범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.